안녕하세요. 뭐지? 이 레더맨 스쿼트 PS4 모델하고 여기 거버 다잉 그 멀티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려고요. 실은 제가 처음에 그 조그만 멀티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, 실은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줄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 꼭다리를 좀 잘라야 돼요. 근데 이제 니퍼 같은 걸로 자르면 니퍼가 워낙 크잖아요. 잠시만요. 니퍼가 보통 니퍼가 보통 니퍼가 이렇게 큽니다.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자르는데 이게 뭐 보통 커야죠.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줄 자르는 거니까, 기타 줄 자르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클 필요 없거든요. 잘 자르기만 하면 돼서. 그래서 그 조그만 거를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칭을 하다가 이거 뭐 다임 툴을 샀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좀 뭐지? 좀 실망을 한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. 뭐 뭐냐 이렇게 플라이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로 이제 요 끝에 이 꼭다리 부분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줄을 잡아주고 자르는 건데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. 이게 희한하게 유격이 좀 심해가지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해가지고 되게 이게 은근히 좀 잘 안 잘렸어요. 제가 가장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이 커팅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되게 힘이 없어요. 이게 그 정도 줄이 여기다 넣으면 이게 철사가 그 정도 안 되고 이렇게 쭉 삐져나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자르지도 않고 여기 약간 짜투리 그 기타 줄이 있는데 한번 잘라볼게요.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먹어버리고 안 잘려요. 네, 어디 날아왔냐. 그래가지고 실은 제가 제일 필요했던 기능이 이 먹통이 돼버린 거죠. 거의 뭐 좀 싸가지고 이거 뭐 좀 많이 싸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고 이 레더맨 스쿼트 PS4를 샀습니다. 오늘 배송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보면 이 플라이어가 이게 되게 튼튼하더라고요. 아직 짜투리 줄이 날아갔는데 이런 걸로 한번 잘라볼게요. 이제 아마 일렉기타 줄 1번이에요. 1번 줄인데 여기 딱 넣어가지고 보면 이것도 있네. 뭐지? 그래서 넣어가지고 잘린 거 보셨나요? 이렇게 날라가지고 잘렸어요. 그래서 실은 이거는 몇 번을 해도 이 다임 이 거버의 다임으로 하면 안 잘리는 게, 그래도 이건 잘립니다. 꽤 잘 잘립니다. 그래서 이 기능에 좀 마음이 들었어요. 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비슷합니다. 이 플라이어가 있고 이제 플라이어는 아무튼 이 뭐냐 이 레더맨 스쿼트 PS4가 정말 좋습니다. 이 느낌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착 감기는 게 이거는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은 없죠. 이렇게 밀어가지고 넣어야 돼요. 힘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다음 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다임은 봉따개가 이쪽에 봉따개가 있어가지고
이게 꽤 또 잘 됩니다. 며칠 전에 먹은 이 허가된 요거 뭐지? 라즈베리 허가된 이걸 땄는데 잘 따지더라고요. 따지는 거 문제가 없고 레드맨 스쿼트는 여기 이렇게 꺼내야지 이렇게 됩니다. 근데 되게 좀 작아요. 요거보다 보시면. 근데 뭐 이렇게 기능은 잘 될 것 같아요.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톡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마 뭐 병 따기의 기능으로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큰 일자 드라이버 기능이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뭐지 그거 다임도 있죠. 그리고 아이고 예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병따기하고 일자를 같이 이렇게 예, 스쿼트는 이렇게 있고요. 다임은 여기 있고 병따기 여기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소형 일자 드라이버, 아주 미니멀한 일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. 여기에도 이 커버 타임도 있죠.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하고 이 같이 이제 줄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줄이 좀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자 드라이버에 조그만 게 있는데 여긴 줄이 없죠. 여긴 줄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이쪽에다가 보시면 이제 뭐 이게 보셔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촘촘하고 까끌까끌해가지고 줄로 쓰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여긴 일자 줄이 있고 이거는 이제 격자 줄 있죠. 근데 되게 느낌이 되게 까칠까칠해서 소리 들리세요? 되게 잘 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줄 기능이 있고 소형 일자 드라이버 봤죠?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기능이 빡빡하다. 이제 가위 가위가 있습니다. 다임도 가위가 있죠. 떼볼게요. 아유 빡빡하다. 다임은 왜 이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어요. 뭐 빡빡한 게 나쁜 건 아니죠. 그래서 이제 바닥에 널려 있는 종이 하나 꺼내볼게요. 에이프로즈인데 허리가 성능 테스트 해보면 이 커버 다임 이 가위가 상당히 빡빡해요. 빡빡해가지고 되게 잘 잘립니다. 상당히 이게 빡빡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잘립니다. 반에 요 레드맨 스쿼트 PS4도 약간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. 그 가버보다는 약간 이 누를 때 느낌이 날 느낌이 좀 헐렁헐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짜리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좀 오래 쓰게 되면 이게 좀 헐렁헐렁해서 이게 좀 잘 가위질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이제 뭐 오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위질 뭐 해보면 다임이 가위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더 빡빡하고 탄력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위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줄은 보셨고 이제 마지막 기능이 칼이 있습니다. 날이 있는데 날이 보시면 한쪽만 날이 있어요.
이쪽에 날이 없고. 그래서 뭐 여기 또 깨알같이 여기 Weather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게 잘라 보면 나름 이게 좀 또 잘 잘리더라고요. 보시죠, 잘 잘립니다.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건가? 커버 타임 칼이 요거는 양날이죠. 또 길이가 어떻게 되나? 길이가 이게 레드맨이 좀 더 기네요. 아무튼 여기 양날이어 가지고 이것도 꽤 잘 잘립니다. 근데 좀 날에 그건 좀 떨어지네요. 지금 보니까 네. 칼날은 조금 레드맨이 더 좋은 것 같네요. 칼날도 그리고 이제 그 거버에 이제 제대로 된 줄이 없는 대신에 거버 다이면은 이 요게 있어요. 요게 뭐냐면 그 뭐냐 요즘에 택배 많이 받으시잖아요. 택배나 이런 박스 개봉을 할 때 요걸 이렇게 탁 껴가지고 이렇게 쭉 긁으면 되게 잘 잘라집니다. 요거는 좀 좋더라고요. 이렇게 긴 칼날이 보면 너무 들어가가지고 패키지 같은 거 손상시킬 수 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딱 여기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쭉 긁으면 되니까 이거는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버 다임 요 미니 툴이 조금은 뭐 이렇게 기능 그 뭐랄까요 좀 떨어져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듦새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이제 이것도 실은 산지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. 근데 보시면 이게 깔 때부터 이랬어요. 되게 막 흠집이 많고 좀 그렇습니다. 아 맞다 핀셋도 있구나. 죄송해요. 여기 보시면 다임 툴에는 요 초소형 핀셋이 있습니다.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잡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잡을까? 아까 전에 그 철사? 역시 안 잡힌다. 어디 갔지? 아무튼 이렇게 아이구나. 아이고 더블했네. 뭐 아무튼 요런 핀셋 기능이 또 하나 더 있네요. 깜빡 잊을 뻔했어요. 근데 이게 잘 안 쓸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좀 부잡스럽습니다. 넣는 것도 그렇고 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그 윤활제를 많이 발라놨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좀 그래요. 그래서 만듦새는 이제 기능은 이제 거버 다임이 좀 더 많은데 만듦새 자체는 되게 이 레더맨 스쿼드 PS4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퀄리티는 이게 높습니다. 가위하고 그 아까 제가 패키지 하는 거 핀셋 이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레더맨 스쿼드 PS4가 좀 비싸긴 하지만 되게 좀 알차고 되게 튼튼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요 뭐 좀 가격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왕이면 뭐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이 뭐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뭐냐 와이어 커팅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게 좀 충실하고 전체적으로 만듦새도 좋고 깔끔하고 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진짜 뭐 좀 플라이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뭐 나한테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하시면 그리고 값이 싸게 좋다 그러시면 이제 거버 다임 멀티 미니 멀티 툴을 사시면 그 가격 대비 성능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나는 플라이어하고 이 와이어 커팅이 되게 중요하다 이러시면 요거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퀄리티는 뭐
가격이 좀 이게 싸니까 이거보다 비싸니까 비싼 게 확실히 좋습니다. 예. 또 가볍기도 하고요. 그 레더맨 스쿼트 PS4가 좀 가볍고요. 보시면 뭐 크기 자체가 좀 다임이 좀 거버 다임 툴이 좀 크죠. 아 이제 스쿼트 요거는 이제 이 고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열쇠 고리 요거는 거버 다임은 안 움직인다. 뭐 그렇습니다. 거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예, 줄자인데 지스 이런 거네요. 근데 뭐 산업봉 이번에 그 도쿄에서는 산업 엑스포 이런 데 가가지고 봉차를 받은 건데 5.5cm 정도 되네요. 보니까 5.5cm 여기 보시면 나오죠. 다임은 좀 큽니다. 거의 6cm에 육박하네요. 꼭다리까지 치면은 6.9cm 뭐 이럴 것 같네요. 아무튼 뭐 저는 이제 뭐 플라이하고 그 와이어 커팅을 좀 신경 안 쓰면 안 쓰고 싼 거 원한다고 하시면은 커버 다임으로 가시고 나는 뭐 플라이하고 그 와이어 커팅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시면 이걸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작아요. 정말 작아서 뭐 이렇게 아이고 제가 두고 다니는 열쇠 고리가 있는데 뭐 자동차 키하고도 뭐 별로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. 조심하시겠죠. 정말 초소형이라 좀 이렇게 키에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 달아가지고 다닐 예정이거든요.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알아볼까요? 요거는 뭐 제 그 비상용 볼펜이고 이제 나중에 이거 한번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트로이카 볼펜인데 괜찮습니다. 역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입니다. 네.